다음에 여러분 16페이지 보면 의사표시 그죠? 비정상 의사표시 해서 몇개 있습니까? 네개 있지. 네개 있는데 세 개는 비진이, 통정, 차고는 무슨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이강박은 다른 말로 하면 일치. 무슨치? 일치. 정상, 비정상.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비진이는 의사표시인데, 요 불일치. 네, 요 첫째 비진이 의사표시, 그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맘먹은 거는 A로 맘먹었지만, A, B로 표시하지라고 B로 표시하면, 여러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민법은 전부 다 재산법, 무슨 주의에 따라서? 표시주의. 그럼 A로 맘먹었지만, B로 표시하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상대방은 어떻다? 상대방은 어떻다? 모른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상대방 두개 추정,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 제3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한 개만 추정. 다시, 상대방 몇개 추정? 두 개. 선의 및 뭐? 무과실. 다시, 상대방 몇개 추정? 두 개. 제3자는 한 개. 뭐만? 선의만 추정.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한.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럼 상대방은 모르고 있으니까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원칙은 뭐하다 유효 표시된 대로 무슨 방이 모르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농담 허세 진심이 아니면서 했다 이게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 정력 계약서를 써줬다. 근데 나중에 을하고 잘 되면 뭐를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의로? 비진의로 계약서 썼다. 근데 무슨 방은?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근데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이건 뭐? 무효. 저번주에 했잖아요. 상대방 몇 개, 한 개일 때도 무효. 알았을 경우에도 뭐? 무효. 알수 있었을 경우에도 뭐? 무효. 알았거나 뭐? 알수 있었을 경우에도 뭐? 무효. 하나여가 나오면 몇 개가 와야지? 두 개. 모두가 와야 된다. 저번 주에 한거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합니까? 표자. 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비진의에서는 결국 누가 중요하다? 상대방.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효과 보면, 효과. 근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또 진의라는 것은 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일곱 자 어느 거 특정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요 무효인데 의사 표시 파트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원래 여러분 앞 사람이 무효면은 뒤 사람은 제3자는 위험 무효. 무효가 돼. 규칙, 앞사람이 위험이면 뒤사람 뭐? 유효.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 뭐? 무효. 근데 앞사람이 무효인데 뒤사람이 뭐면은 선의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왜? 우리 법의 107조, 108, 109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내놓냐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비진의일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지? 요거 하고
요 또 107조 하면서 같이 나와야 될 게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도 몇 조 이론을 적용한다? 107. 그럼 여러분 대리권 남용 되려면 뭐가 대리권 남용 되나? 대리인이 배임, 횡령,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세 개 단어가 나온다. 다시 뭐 대리인이 뭐라는 단어?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배임, 횡령,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런 딱 대리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 무슨 권 남용이구나. 대리권 남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본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 107조 나오면 무조건 대리권 남용 같이 나와야 된다. 다시 107조 하면 무슨 권 남용이 나와야 된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되라. 맞다. 누가? 누가? 대리인이 배임행위, 대리인이 횡령,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 한 경우, 이런 말로 하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몇 조 이런 적용한다? 빨리! 107. 근데 107조 적용한다 하면 되는데, 107조의 예외 이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 요거 하고,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요 비진이에서 잘 내는 거 명의대여. 무슨 대여? 명의대여는 무조건 진위, 원칙. 원칙 뭐, 진위. 이로써 대여자가 100% 뭐진다? 책임진다. 근데 양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뭐라는 단어가 있으면, 양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 통정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대여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양해라는 말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대여자가 뭐로 책임진다. 진이 비진이 진이 요거 잘 내고 팔래. 지금 됐습니까? 뭐라는 단어 기억해야 된다? 양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뭐래도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려 의사 표시하면 그게 핵심 단어는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려 의사 표시한 이상 하면은 아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려 의사 줄 생각 있다 없다? 있다. 정려 의사 표시 했다 안 했다? 했다. 진이 비진이 진이 그 두 개의 동기다. 빼앗긴다는 동기와 주기로 하는 동기. 그럼 정려 의사 표시 했다. 그럼 동기가 있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대로 뭐 진이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광상.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려 의사 표시. 됐습니까? 뭐라고 판단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려 의사 표시. 이런 말로 하면 진이 비진이 진이 전부 다 그런 거 조심한다.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 이렇게 나오면 무슨 진이? 비진이. 그러면 회사가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뭐, 무효. 모르고 있다? 하면 뭐, 유효.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게. 그래서 비진이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래서 4번 한번 보면 그죠? 그래서, 핵심 정리 보면 거기, 무슨 정리? 핵심 정리에서 상대방의 선의 또는 선의 무과실, 제3자의 선의 또는 선의 무과실은 뭐 추정됨으로 뭐 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뭐 하는 자가, 다투는 자가 추정되는 것의 반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적용 범위는 비진은 107조 적용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에 하나지 않고 무슨 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데 언제나 유효. 아까 꼭 기억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은 뭐 언제나 유효고 가족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여러분 적용 안 되고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고 국왕은 절대 한번 이루어졌다 비진이 통정 착오 없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여러분 비진이에서는 나오면 아까 대리권 남용 명의 되어
그 다음에 아까 뭐 뺏긴다고 생각했던 주기로 마음 놓고 정녀사표시 지니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녀사표시했다 뭐 지니 그런 거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만약 비진호 사직서 제출했다 인사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뭐 무효, 모르고 있으면 뭐 유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기비전 만약 비진이다 누가 중요? 을 을이 중요하다. 비진이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갑을병 누가 중요? 을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끝내고 자 통정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의 표시? 통정의 표시로 갑니다. 무슨 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지? 여러분,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A라고 맞묻지만, B로 표시하면서, 야, 을아, 내 A라고 맞묻지만, B로 표시하면 B로 받아들여라. 서로 어떻게 하고서? 자고서. 그래서, 요거는 효과는 유효, 무효, 무효. 효과는 유효, 무효, 무효. 효과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됐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게 있노? 얘가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지? 그 다음에 가장. 요 가장은, 가장은 다른 말로 가짜로.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강제 집행을 뭐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뭐다? 통정. 그럼 통정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 됐습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슨 표시가 진짜 의사 표시가 진짜 의사표시가 모두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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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 놨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왜? 진짜가 없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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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자기 명의로 이전된 걸 기하로 병에게 처분했을 때 무효죠. 그래서 병도 원칙 오리지널 하면 뭐가 돼야 정상? 무효. 근데 병이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앞사람이 무효이지만 그대로 뭐? 유효. 왜? 우리 107, 108, 109, 110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규정이 있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비진이고 아니 통정이고 통정에서는 가면 뭐 통정이 가장 기본은 진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그런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 거 어떤 거 있노? 은익행위 또 신탁행위 추심행위 양도담보는 요 셋 다 특징이 뭐? 이전한다고. 이전한다, 안 한다? 무슨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여러분, 신탁. 무슨 탁? 신탁. 신탁은 뭘 신탁이라노? 맡기는 걸 신탁이라지.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전해야지. 맡기려면 뭐 해야지? 이전해야지. 뭐를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이전한다, 예?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 수탁자.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자기들끼리에서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 수탁자. 제3자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 수탁자. 자기들끼리에서 누가 소유자? 신탁자.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또는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신탁하려면 일단은 이전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무슨 금?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지. 진짜가. 여기는 아예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지만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이전. 신탁을 위해서. 또 추심도 마찬가지다. 그럼 추심을 뭘 추심이라노? 추심을 뭐를 추심이라노? 법률용어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마고. 확인하고 행사해라. 다시 금방. 더 유연하게 해라. 더 확실하게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해라. 그걸 뭘 한다? 다시. 권리를 행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지? 권리를 줘야지. 만약에 내가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단 말이지. 채권자, 채무자. 병한테 너가 내 대신 권리 뭐하고 확인하고 행사해라 하는 걸 몰랐나? 추심. 뭘 위한? 채권 양도인, 양수인. 그럼 추심하기 위해 추심. 그럼 누가? 병이 을한테 가서 권리 행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심. 무슨 심? 추심. 누구의 권리를? 누가? 병이 누구한테 가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권리를 이전받아야 된다. 뭐를 위해서 권리를 이전받았다? 추심을 위해서. 그럼 추심이라는 말 안에는 항상 무슨 이전? 권리 이전. 뭐를 위해서 권리 이전? 추심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추심. 그럼 요 아까 무슨 탁이라는 말 안에는 이전이 있노? 신탁이라는 말 안에는 이전이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가면은, 됐습니까? 등기법 가면은, 여러분,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무슨 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어떨 때 허가받아야 되노? 어떤 권리일 때 허가받아야 되노? 그, 대략 빨리 금방 맞다. 이야기해봐라. 소유권 한 개밖에 없나? 공부 좀 해라. 맞다. 계속 읊어봐라.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유상의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다시. 그러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유상의 무슨 건? 유상의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일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거든. 왜?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머릿속에 투기. 목적은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무상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자 그럼 좋다. 신탁도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이잖아. 신탁 일단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지. 그럼 신탁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와. 이거 와 유상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신탁이니까 투기하고 관계없지. 말 안에 신탁이란 말 안에는 맡겨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신탁 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걸 뭐라노? 말소 안 한다. 신탁 해지. 신탁은 넘길 때 무슨 탁? 신탁. 넘겼다가 찾아올 때 신탁 해지. 그러면 어쨌든 신탁도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신탁 해지는 소유권 말소가 아니고 그것도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신탁할 때는 뭐 토지거래 허가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왜? 맡기는 거니까.
투기하고 관계없거든. 그럼 신탁을 뭐 해지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금방 말해놓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조건 뭐 절대 농지일 때는 무조건 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신탁은 무슨 건 이전이고 소유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와 소유자가 바뀌니까 그럼 또 신탁했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무조건 농지취득 아까 있죠 기본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게.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그래서 유상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일 때 무조건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고 유상이면서 뭐와 관계가 있을 때는 투기와 관계가 있을 때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탁? 신탁과 신탁 해지는 무슨 건 이전이지만 소유권 이전이지만 신탁이나 신탁이라는 해지 하나는 안에는 그 투기라는 의미가 안 들어있거든. 실질적으로 투기일지라도 투기라는 의미가 안 들어있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판단하거든. 그래서 신탁과 신탁 해지는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탁과 신탁 해지는 소유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그래서 무슨 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무슨 탁할 때도 받아야 되고 신탁할 때도 받아야 되고 신탁 해지할 때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건 이전이니까.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도 신탁은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그럼 추심도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내 대신 권리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무슨 탁을 위해서 이전? 뭐를 위해서 이전? 그렇지.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여기는 그럼 양도담보는 마찬가지. 양도담보는 감히 을에게 을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무슨 권 이전해 놓는 너? 소유권.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이런. 진짜가 있다 없다? 있다. 이전. 이게 오리지널 설명입니다. 법과목은 일단은 느끼고 깨달아야 돼. 느끼고 안 깨달아지면 뭐 통째로 외우면 되고 하다 보면 아하가 온다 이게. 그럼 여러분은 느끼고 깨닫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언제든지 무조건 아하가 올 것. 백날에도 아하 안 온다. 일단은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듣는 거는 선생한테 느끼려고 강의 듣는 거잖아요. 책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딱 저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설명하나 하다 보면 무슨 하. 아.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노? 통정 무슨 자가 없다? 진짜가 없다. 진짜가 있는 거 이제 요 네 개인데 자 은행행이 들어간다. 무슨 행이? 자 갑이 을에게 정녀로 이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뭐로? 정녀로 계약이 있고 그다음 뭐 등기 그러면 의사가 있고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의사가 있고 등기하면 그대로 뭐? 유효.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을이 됐습니까? 한데 근데 이 정여로 등기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등기할 때 그러면 일단은 계약은 뭐로 계약하고 정여로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이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등기하면 등기는 그대로 뭐다?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 등기할 때 서류 꾸밀 때만 금방 말했노? 서류 꾸밀 때만 매매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등기했단 말이지. 그럼 일단은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이럴 때 진짜 의사 있은 거를 이걸 은익행위라는 말을 쓴다. 예? 무슨 행위? 은익행위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서류를 꾸밀 때 뭐로 꾸몄노?
매매. 매매는 의사가, 의사, 아까 있죠. 법률에 있는 늑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 의사 표시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단지 편법으로 서류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통정의 표시로서 뭐? 무효. 어? 누가 소유자나 하면 누구? 을. 요 세 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을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제3자는 뭐일지나 또 악일지나 또 유효. 요건 시험 그대로 나온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단 말이지. 나오고 계속 나온다. 요건 그러면 일단은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근데 정여 물으면 그대로 뭐? 유효. 매매 물으면 뭐? 무효. 소유자 하면 누구? 을.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뭘지라 또 악일. 그래서 요거 하나.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통정하고 있잖아요. 통정은 무슨 자가 없다? 진짜. 그럼 진짜가 있는 거 몇 개 있노? 네 개. 저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거 하고 이제 쭉쭉쭉 제3자. 비진이 쟁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쟁점을. 아까 비진이는 뭐가 비진이 되라. 중요한 거 되라. 어? 그런가 그냥 내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아까 한 거 있잖아요. 대리권 남용 나와야지 선생이 요구하는 걸 알아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대. 107 비진이 하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고 어? 무슨 방이 중요하다? 상대방 됐습니까? 뭐 판단하여 의사표시 진이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만 먹고 정리 의사표시 그대 뭐 진이 명의되어 뭐 진이 근데 명의대에서 양에 나오면 뭐 통정 무효 그런 걸 기억하는 거지. 그래야 딱 시험 치면은 됐습니까? 시험 치면 다 맞출 수 있게 읽어서 이해했다 이미 시험 불합격. 읽어서 이해했다 시험 뭐 불합격. 보자마자 이건 뭐다 이건 이게 그러니까 일단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는 일단 집에서 연습할 때는 41번 내용이 뭐 42번 내용 일단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읽고 이러면 이미 시험 땡. 문제 풀 때 보면 안다고. 그럼 아까 비진이는 아까 무슨 권남용 대리권남용 명의대여 어?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 진이 뺏긴다고 생각하면 주기로 맘먹고 의사표시 뭐 진이 그 다음에 진위는 뭐 일곱자 특정한 의사표시. 그럼 진위는 누구에서 결정? 비진위는 누구에서 결정? 상대방. 그치? 제3자. 그치? 요 끝. 상대방이 모르고 비진위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근데 통정은 아까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진짜 의사표시 있는 거 몇 개? 네 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무슨 행위? 은행 행위. 하고 뭐 제3자. 그럼 제3자는 여기서 제3자는 됐습니까? 통정 이후에 금방 우리는 다시 뭐 통정 이후에 다시 통정 이후에 다시 통정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다. 이해관계를 맺은 자 무슨은 그렇지. 그래서 그럼 요 통제에서 딱 나오는 거 아까 진짜 없다 진짜가 있는 거 은행행위 고거하고 그 다음 제3자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뭐. 쭉쭉쭉 무슨 쭉? 쭉쭉쭉 제3자. 그럼 최초의 제3자가 선이면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최초의 제3자가 선이면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악이면 다시 또 전덕자 따지고 끝. 그거 하고 그럼 제3자 그러면 이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딱 나오거든. 그럼 뭐 찾느냐 하면은 아까 무슨은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고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죠.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은 기존 앞서 이전 세계 금방 물은 거 하면은 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양도했을 때는 물건이 기준 뭐가 기준? 물건과 관계가 있으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압류, 감류, 가처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99%는 제3자. 아까 읽어서 이해 개뿔이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은 합격하고 싶다.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나는 똑똑한데 읽어갖고 자기 이해할 절대로 합격 못한다. 합격 못하고 아까 있죠. 딱 보자마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전 빨리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들어갔다. 일반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들어갔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 뭐 가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개 했노? 몇 개 했노? 다섯 개 기억해야지 그지? 그거 하고 자 잘 봐라. 그 다음에 가장 양도 해놨잖아요 그지? 그럼 가장 양도하면 뭐가 기준? 물건. 그럼 양수인으로부터 누가 병이 이전 받았는데 뭐다? 선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누가? 뭐가 기준? 무슨 빠이? 빠이빠이 굿빠이 안녕. 금방 보내노? 빠이빠이 굿빠이 안녕. 다시 뭐? 빠이빠이. 물건은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했노? 병. 누가 소유권 취득했노? 병. 무슨 빠이? 빠이빠이 굿빠이 안녕 완전히 누가 소유권? 병. 그럼 갑은 이제 물건 끝났다 물건을 못 돌려받고 물건은 누가 소유권? 병. 선의의 병 하고 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 그래서 우리 권리 변동할 때 질적 변경 무슨 변경? 질적 변경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손해배상 청구권자 하면 갑.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여러분 구조적으로 보면 당사자로부터 법률관계가 형성되어가지고 제3자처럼 보이지만 뭐와 관계가 없다? 물건과 관계가 없는 물건 승질이 바뀐 전혀 다른 승질이 바뀐 전혀 다른 다시 뭐 승질이 바뀐 다른 법률관계다 말이지. 그래서 무조건 무슨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양도에서 가장요. 자, 그럼 좋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되나? 그게 그렇게 안 해오지나 이게. 어? 세계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그냥 채권자 채무자는 사람 물건하고 관계가 없다. 근데 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이름 나오면 무슨 자? 제3자 그치? 다시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본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또 뭐 금방 뭐 손해배상 지금 몇 개 했노? 여섯 개 했잖아요. 한 개 더 또 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양도해놨는데 잠깐 무효니까 진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갑은 을에 가서 빨리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말소하든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선의 제3자 처분해버리면 못 찾아오잖아 이제. 에?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리 지금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빨리 갑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갑이 병원에 입원해가 있대. 어디에 입원해가 있다? 병원. 그래서 친구 누구에게? 정에게 무슨 심? 추심을 부탁한다. 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하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까? 갑 대신에 행사합니까? 갑 대신에 행사하는 거지. 그래서 추심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그 벌써 몇 개 했노? 몇 개 했노? 일곱 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잘 내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럼 다시 거의 걸려든다. 딱 보자마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 딱 나오면은 네 개 몰라도 세 개 몰라도 답 맞출 수 있대, 이게. 금방. 그렇게 답하는, 선생님 다 읽어서 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 딱 보고, 딱 보면 딱 답이 있거든. 진짜. 그렇게, 그래서 기분은,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되나? 손해배상 추심, 일곱 개 했지, 그게? 그 다음에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이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치? 거의 걸려들고 또 하나 더 하면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 됐습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이렇게 하죠. 무슨 산?
부동산. 그럼 가장 양도하면 가장 양도 이후에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을 소유자로 알고 여 물건에 뭐 된 사람? 등기된 사람. 제3자. 거꾸로 이제 제3자 한다 지금. 뭐 된 사람?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가장 양도 이후에, 뭐 후에? 이후에 등기된 사람 되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이런 사람은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너무 쉽네. 딱 뭐, 제3자 나왔다. 이거 막 서비스인 거지. 근데 사법시험도 나오고 나오거든. 포인트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 외에 뭐 이제 책 보고 연습하는 거. 그거 있네. 있네. 18페이지. 핵심 정리 있잖아요, 그게. 1번. 1번. 빨리. 손해배상. 2번. 일반 채권자. 3번. 미등기 매수인. 무조건 등기 안 된, 만약에 등기가 나오는데 등기 안 된 사람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4번 뭐? 채무자. 5번 주심. 6번 주식을 가장 양도해서. 여러분 주식을 가장 양도. 주식은 누가 발행합니까? 회사. 회사 여기는 당사자지.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그러니까 이거 금방 어렵다 이게. 여러분 저한테 안 배우고 이거 하면 어렵다고. 제3자 되라. 제3자 해당 고개 들고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빨리 되라. 맞다 됐다 됐다. 기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억. 자꾸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8조 2항 제3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데, 그거 잘 나온다 이게.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무슨 관제인? 파산관제인. 무슨 관제인?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여러분 채권자의 대표자를 파산관제인이란다. 채무자가 파산했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무슨 자가? 채무자가 파산했거든. 그러면 이제 채권자의 대표자를 뭐 파산관제인이란 말 쓴다. 무슨 관제인? 파산관제인. 그러면 파산관제인은 제3자로 보는데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아까 파산관제인은 어떤 사람이랬노? 대표자. 그러면 구성원 모두가 악이가 아니면, 다시 뭐 구성원 모두가 악이가 아니면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러면 채권자, 파산 채권자 중에 선의 악이 섞여 있다.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빨리. 선의.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뭐로 본다? 선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또, 이제 여기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기한, 금방 보내도. 의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양도에 가장 뭐에 의한 기한 요런 단어가 들어 있으면 을까지 와가 있다는 말이다. 뭐가 와가 있다는 거? 을. 의한 양수인, 기한 양수인, 기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가장 소비 대차의 의한 채권의 양수인. 핵심 단어 뭐? 의한. 4번 가장저당권 실행에 의한 무슨 낙인? 경낙인. 의한 기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허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 이건 설명하려면 좀 시간 걸리는데 이건 그냥 막 기억해 놓습니다. 무슨 자? 제3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그 대항하지 못한다고 바로 위에 뭐 제3자는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럼 불분명하면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 자, 누구? 표자가. 제3자로부터 찾아오려면 무효 악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잘 내고.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채권자도 마찬가지다. 선의의 제3자가 후에 허위 표시임을 알게 되어 무효를 주장하거나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자, 요 2번 짱짱짱. 2번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이게
무슨 제3자? 가장 양도했는데 이미 누구한테 가가 있다? 선의의자. 그럼 자, 당사자는 갑과 을은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래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 무효되어지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근데 거꾸로 금목문에도 주어 선의의 제3자가, 다시 뭐?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내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라고 주장할 수는 있고, 그 다음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 고뇌입니다. 다시, 선의의 제3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거나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선의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번. 다시, 그럼 주어.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의 무효를 주장을 하거나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 스스로가. 주어.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거나 허위표지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뭐 인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잘 나온다. 문제 풀이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덕한 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 유효면 뒤에 전덕자는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유효. 그지? 악이일지라도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또한 악의 제3자가 악이다. 무효인데 다시 전덕한 자가 선이면은 무효로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그럼 여기에서는 108조에서 선의의 제3자 보험받는 건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에게?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안전? 거래 안전이지 공신력하고 관계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양도했을 때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될 때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또 허위표시 철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밥 먹어야 되냐면 2시 절대로 안 넘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